그리고 참이 부분은 내가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처음에 놓쳐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김민혁 선생이 뭐 어떤 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얼핏 듣기로 추억 여행 이야기인가 뭔가 정신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지? 아, 그게 말해서 회상 치료에 가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상처는 과거를 다시 가서 다시 재해석하고 재체험을 하면 체험적 교정 치료라고 하는 기법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들은 우리가 재체험을 하고 다시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억압해놓고 눌려놓고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꺼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우울 불안한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데, 상담실에서 사이코드라마나 게슈탈트 기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로 과거를 회상하고 또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잘못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오히려 그런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나 했을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럽거나 더 복잡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조심해야 오케이. 된다는 거고, 괜히 그 떠올리면 내가 억지로 분열시켜서 했었던 감정이 올라오고, 마치 이게 내가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재해석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데, 과거에 그때를 지금 현재 재현하고 있어서 공포심에 빠진다든지 이게 내가 컨트롤할 힘이 없어버리면 오히려 트라우마로, 재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부분도 내가 아까 그래서 약간 그거를 정확히 못 알아듣고 들으면서 조금 내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신증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대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요 체험적 교정 치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정신증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 표현을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신경증과 정신증을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조현병 진단받은 사람, 조울증 진단받은 사람한테는 이게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증이라는 용어를 정신증의 활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성기가 돼서 많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러니까 여러 정신증의 증상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망상이 심한 상태라든지 환청이 심한 상태라든지, 또는 와해된 언어를 보인다, 와해된 행동을 보인다, 또는 뭐 음성 증상이 심하다, 또는 조증 증상이 심하다, 심하게 우울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아무튼 이 활성기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맞잖아요. 활성기 상태에서는 내가 옛날에 힘들었던 장소에 가보는 것 자체가 혼란을 더 가중시키죠. 그 다음에 또 활성기 상태에서는 부모가, 내 지금 힘든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부모가 부모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 이거는 짐을 더 얻는 거거든요. 활성기 상태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증이라 하더라도 활성기가 지나고 잔류기로 들어갔다, 회복기로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정신증 증상은 크게 없다, 가라앉았다, 이때에는 제가 볼때 이거 다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장소를 다시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대화를 할 때도 부모가 부모 힘든 거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증이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상태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활성기 상태 일대에는 지금 김민혁 선생 이야기처럼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회복기가 되면 괜찮아요. 회복기 잔류기 때에는 정신증 환자라 하더라도 신경증 환자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또는 우리 일반인들의 우울이나, 우리 보통 사람들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가요, 김민혁 선생? 더 드리면 이게 왜 힘드냐, 실제로 작업을 많이 해보니까 일반,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한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현실을 정확하게 내가 현실인지 이게 아닌지를 구분하는데, 이게 조현병 같은 경우나 조울증에서 활성기가 있어서 증상이 있거나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
과거의 트라우마나 기억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관계망상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막 변화시켜갖고 스토리를 변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 장면을 재현해가지고 작업을 들어가다 봐도 이미 내가 현실적으로 있었던 과거의 스토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막 재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게 되면 또 혼란스러워서 또 다른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달라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게 뭐 쉽지 않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회상 치료도 딱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그래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정신증이라는 용어를 정신증, 신경증 해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정신증 상태, 그러니까 활성기 상태일 때에는 그게 해롭다. 활성기가 아닐 때에는 괜찮다. 내 의견은 그렇다. 이야기예요.